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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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시 경기 힘들어. 이거를 조금 여기다 덜어놓을까요? 이거 오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술 잘 먹나. 야구, 축구, 배구 뭐 이거 있잖아요. 그치. 종목별로. 배구하고 농구한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안 돼. 왜요? 왜? 에버리지가 안 돼. 왜? 안에 길이가. 기럭지가. 우지현이 봐. 그거 맨날 그 걔 술 먹을 때 클라스에서 소주 먹잖아. 술 회사에서 맥주 따라 먹으라고 준 거지. 이게 소주 따라 먹는 게 아니다. 마이크도 와. 먹으면은 먹으면 잘 먹는데 술 안 좋아해. 야, 저 이적발인데. 맛있어요? 예전에 배구인 농구인들 술을 붙은 거예요. 농구인 5인, 배구인 5인 딱 붙어가지고 주문을 그냥 이렇게 시킨대요. 계속. 각 1병 딱. 1병씩 딱 깔아놓고 바로. 까면 바로 원샷. 바로 원샷. 그래서 결국에는 농구인들이 이겼죠. 옛날 저기 1등 농구네. 기아 조기현 단장님이 여고전하기 전에 술을 한번 붙거든. 연대에서 한 병 마시면 고대에서 두 병 마시면 연대에서 3병 마시고 고대 4병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고대가 총 1병 마시고 연대가 2병 마시고 우리 3병 마시고 4병 마시고 연대에서 조기현 단장님이 4병이 아니라 5병을 건넜던 거야. 근데 그 뒤에는 7병을 기다리고 있는 연대 선배가 있었고 고대 스포츠 있어. 괜히 5병 먹고 끝났어. 저도 있어요. 세월아서 근데 진짜 실력이잖아. 오늘 방송에서 이병규가 더 우세였어. 우세였어. 안경의 전님이 이병규 뽑는데 자꾸. 동주가 원래 일본 가는 건데 아파서 못 갔던 거야. 일본에서는 규정타석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기본적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동주야 문제가 되게 착해졌어. 근데 제가 우리 녹화 끝나고 톡을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승. 아이고 근데 맛있네 이거. 되게 맛있다. 정준이 다음 주제 뭐예요 우리? 감독님하고 저 김식 감독님하고 해. 말 없이 술 만드시네. 영경이형 김태형 감독 할까? 안경현이 너 아직도 이렇게 술 먹고 다니나? 어제 제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우리 가고시마 출장 갔을 때 사진이 나왔어. 그래? 아 진짜 나 젊었지? 우리 안경현님 패배했지? 파릇파릇하셨어. 그래. 근데 이제 등장인물이 김용희 감독님, 안경현 위원님, 윤성호 배지원이야. 아. 주연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우정을 먹었는데 그렇게 그 하탄하시더라고요. 그때 배지원이한테 잘해줄 걸. 그때 해버렸다 진짜. 산증인도 있잖아요. 산증인. 근데 지연이는 그거 그렇게 마음에 담았을 줄 알고. 네,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누가 또 이상적인 스윙이나 경규 두 분 아까 이제 안현이 말씀하셨나요? 저 이경규예요? 저 경규 아니 둘 중에 말고라도 경규 하자들 가운데 가장 정말 교과서적인 폼이 이쁘다 경규는 아니야 확실하게 경규는 약간 좀 이렇게 질러지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이렇게 경현이가 안중을 가르쳤는데 터치하지 않아야 돼서 가족은 건들지 마 너도 가족은 치열한 거 아니잖아 봐봐 이거 술먹 우준이한테도 2세네 2세였어요 아까 그 우리 얘기도 끊긴 가족도 거 가족도 빼야 어, 되고 오른손 타자 중에 가장 이상적인 스윙 교과서적인 스윙 가장 교과서적인 스윙 이대호 이대호 부드러워 되게 이대호 나는 강정호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대호보다요? 강정호 아크가 더 커 이대호보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길게 이동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왼손은 괜찮아. 아, 왼손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오늘은 안 돼. 왜요?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쵸. 정답. 이정미. 정답. 왜냐면 왼손은 나도 너무 이두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이두가 오늘 왜 또 가는데 오른손은 치고 이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흘러야 되거든.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손을 많이 보지. 다리 생각 안 하고 다음 생각 안 하고 정말 양 센스로 잘하는 것들을 동주야 또? 근데 아니 타자 중에서는 경인형 폼이 되게 그러니까 빠따를
딱 어깨에다가 얹혀놓고 있다가 그냥 바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앉혔어. 나 대학 때는 괜찮았어. 그 감독님이 나한테 괜찮았어. 감독님이.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가족은 건드리지 않더라고 아니에요? LG가 한참 잘하다가 두산 초창기로 플레이 넘어간 거는 진짜 뭐 때문에 많이 넘어간 거예요? 정말 우주를 잘 뽑은 거야. 오비 때 그 LG한테 맨날 지던 그 멤버들 있잖아. 그 사람 다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뭐냐? 정수근, 홍성은, 김동주. LG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주축이 되니까 세 명이 주축을 바뀌면서 그때부터 달라졌어. 대표팀을 가면 김동주와 이병기 둘을 딱 비교하면 김동주가 필요해. 포지션이 없어. 3번을 치든 5번을 치든 3루수는 무조건 김동주지. 대표팀 3루수 이렇게 세대 교체된 게 광저우 아시아게임에서 광저우 대서 최종으로 바뀐 거야. 주제 중에 그거는 부적절하나요? 김광현, 양현종은 건드리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지. 괜찮지. 괜찮겠다. 형들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역대 프로야구 선수 중에 최고 좌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류가 아니야. 류는 일단 지금 여기 있으니까 빼고 우리 배지원 신랑은 빼고 난 상훈이. 이상훈. 나 아다라도 못했어. 상훈이? 막 송진우. 송진우. 진우권 내가 몇 번 쳤는데 송진우 워낙 많이 던지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개성이다. 개성이 더 낫다. 개성이 낫다. 근데 마부죠, 마부. 형들 아까 우리 저기 그거 할 때 캥그리피 주니어하고 이병규 그거는 지금도 변화가 없으세요? 야야야야 안 봐주면 변화가 봐봐